안녕하세요. 저는 포브스 김용호 기자입니다. 오늘은 아까 그 롤드컵 진출을 확정 지은 네네. 코어 장전 선수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한국 팬들한테 자기 소개하고 이제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은데 최근 이제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? 네, 저는 아무래도 여기도 미국도 코로나가 좀더 심하게 확산이 많이 됐다 보니까 사실 집 연습, 예전에는 집에서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 연습실, 집 연습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말 게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연도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게임만 하는 해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그 플라이캐스트에 이어 두 번째로 이제 그 롤드컵 진출에 성공했는데 좀 소감이 좀 어때요? 일단 사실 시즌 초, 저번 시즌 끝날 때나 아니면 올 시즌 초만 해도 이러다가 롤드컵 못 가는 건 아닌가 걱정을 좀 했었는데, 그래도 다행히 저희 폼이 올라오고 점점 연습이 좀잘돼 가면서 결국에 롤드컵 확정짓게 되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. 꾸준히 나간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 사실 스프링 보면 이제 9위로 이제 시즌을 마무리했잖아요. 그 10개 팀 중에 9위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네. 그런 성적은 거의 이제 처음 받아본 것 같은데 좀 느낌이 좀 어땠어요? 그렇죠. 근데 사실 9위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었어요. 원딜러 할 때. 그래도 서포터로 전향한 이후로는 가장 저조한 성적이었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 되게 크긴 했는데, 그래도 LCS 구조가 썸머 스플릿만 잘하면 롤드컵을 갈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집중하게 됐어요. 그 이제 서머 시즌을 앞두고 이제 좀 코칭 스태프에서 개편이 있었잖아요. 그 LCS 해설자였던 젯이 이제 감독으로 오고 이제 좀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다고 보나요? 일단 되게 다방면으로 저희가 바뀐 게 많은데, 일단 좀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. 팀으로서 좀더 시스템이 갖춰진 느낌. 이전에도 지금 저희 카인 코치님이 이전에도 하던 거를 지금도 사실 똑같이 하고 계신데, 거기에다가 이제 더 추가적인 뭐, 이제부터 아침에 매일 스트레칭을 한다든지, 뭐, 이런저런 시스템적으로 더 추가가 많이 돼서 좀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. 그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경기 전에 항상 명상을 하던데 그 아직도 이제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나요? 경기 전에 명상을 하는 건 제가 온 이후로는 안한것 같기도 하고, 잘 모르겠는데,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에는 이제 워밍업 게임을 좀 하고 게임을 했었는데, 요즘에는 TV 같이 보면서 체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 이제 서머 시즌은 이제 완전 예전에 팀리퀴드 폼이 찾아가지고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갔고 좀 이제 롤드컵까지 가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코어 장전 선수가 봤을 때좀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해요? 사실 저희가 원래도 뭐, 와, 어떻게 구등팀이 1등이 될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단 저희가 원래 구등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때도 스프링 스플릿에도. 네, 모든 게좀잘안 맞아떨어지고 아무래도 LCS 같은 경우에는 단판제이다 보니까 뭐 한두 판 치다 보니까 좀 기세가 많이 죽었던 게 제일 큰것 같긴 한데, 그러면서 일단 분위기 전환을 확실히 성공을 한 게, 그래서 다시 저희의 모습을 다 되찾은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팀리퀴드는 이제 서머 시즌 앞두고 이제 더블리프트 선수가 TSM으로 가고 이제 태티컬 선수가 들어왔잖아요. 좀 아카데미에서 이제 콜업된 얼마 안된 선수라서 좀 우려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바라봤나요? 사실 콜업되기 전부터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부터 오자마자부터 이제 듀오를 엄청 많이 했어요. 이제 같이 게임도 많이 해보고, 잘한다.
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, 그래서 충분히 LCS에서 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, 이제 그 친구가 경기를 뛴다고 했을 때 크게 걱정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코오잠손 선수가 봤을 때 택티컬 선수가 지금 10개 팀 중에는 몇 등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? 원딜만 놓고 봤을 때? 지금 미국에서 따지면은 한 두 손가락에는 드는 것 같아요. 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어리니까 좀 피지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. 이 친구가 제가 볼 때 좋은 장점이 습득력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? 그러면 어떤 거를 뭔가 알려주거나 어딘가에서 얘가 보고 배워오거나 그러면은 쉽게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좀 잘 받아들이고 흡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성장이 되게 빠른 친구인 것 같아요.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이제 택티컬 선수가 이제 교포로 알고 있는데 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? 제가 알기론, 아 이게 저희한테는 한국말 안 하는데 부끄럽다고 집에서는 그냥 한국말로만 생활을 한대요. 그리고 지금 한국어 수업도 배우고 있고 이게 하는 거 들어보면 제법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 부끄러운지,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면 그 친구가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, 저희랑 대화할 때는 영어만 쓰고 있어요.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? 스프링 시즌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 LCS 경기장에 아니라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숙소 연습실에서 경기를 했잖아요. 이제 선수들한테 네. 물어보면 그게 좀 체감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경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좀 스크림을 하는 느낌이다. 그런 느낌인데 좀 코오장 선수는 어떤 느낌이었나요? 아 집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은 경기장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은 아 잠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. 근데 그런 생각 들 때 아 이거 그냥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데 집에서 할 때는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떠나서 누가 안 볼 것 같고 사실 보고 있지만 뭔가 그냥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냥 확실히 저는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젠지를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2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? 이제 2년 차. 아 그러면 조금 네. 어떤 것 같아요? 영어도 그때 막 공부 열심히 한다고 들었고 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지. 적응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생활 자체 패턴 자체가 똑같아서. 뭐 엄청 크진 않는데 근데 영어 공부는 해도 모르겠더라고요. 잘 가끔 막 아 이걸 말을 머릿속에 맴도는 말을 막 꺼내지 못하고 설명을 잘 해주고 싶은데 설명을 잘 못하고 할 때 너무 답답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원래 사실 스프링 시즌을 보면 워낙 클라우드9이 독주 체제여가지고 좀 재미없다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서머 시즌을 보면 거의 뭐 플라이캐스트나 뭐 팀리퀴드도 있지만 너무 치열해가지고 좀 상황 평준화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고 네.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느꼈어요? 사실 스프링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건데 C9 같은 팀이 지금 LCS에 있다는 것 자체가 LCS 실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스프링 때 C9이나 C9 잘할 때 경기를 보면 충분히 제 생각에 월드 클래스 팀들과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는 팀인데 저희가 작년에 좀 느꼈던 게 이게 좋은 경쟁 상대가 없으면 같이 연습할 상대가 없으면 아무래도 성장이 좀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신하이한테 많이 배울 거 많이 배우고 좀 그냥 같은 리그에 있다는 게 좋은 팀인 것 같아요. 그러면 C9을 제외하고 이제 서머 시즌 때 좀 성적 그 기량이 많이 올라왔다 좀 복병이다라고 생각했던 팀이 있을까요? 골든 가디언스 팀이 이번에 처음 시작이
1승 5패였나? 뭐 그 정도로 엄청 안 좋게 시작했었는데 결국에 플레이오프로 마치고 플레이오프 안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. 그 친구들이 항상 보면은 이제 솔랭에서도 맨날 만나면서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잘하는 걸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코우정 선수 항상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젠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네네. 젠지 이제 좀 최근 경기를 봤는지 하고 좀 지금 이제 라이퍼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? 사실 젠지 경기는 거의 한 경기도 안 빼놓고 다 봤었는데 볼 때마다 이제 감탄을 하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. 워낙 그 제가 젠지에 있을 때도 라이프 선수랑 지내보면서 그 친구가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빛을 보는 게 아 이제 정말 잘했던 선수가 대회에서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보기 좋고 요즘은 그리고 룰러 라이프 선수가 거의 우지 선수가 은퇴한 후로 그 입지를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되게 보는 맛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 사실 보면 작년까지 북미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유럽 지역에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좀 북미 지역을 보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좀 개인적으로 좀 올해는 좀 어떻다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? 아 이제 항상 이제 올해는 다르다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.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하나 확실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올해는 작년보단 낫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작년에 NA팀보다 올해 NA팀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. 어제 이제 LPL 결승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? 네네. 좀 느낌이 좀 어땠는지. 되게 그 양 팀들이 뭘 잘하는지 정말 확실히 알겠다랑 이제 전투적인 면에서 그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게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잘한다라고도 생각했고 그러면서 개인 기량이 되게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냥 두 팀 다 개인 기량이 너무 좋아서 보는 맛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롤드컵 가서 저희 플레이를 잘 할 수 있으면 못 이길 정도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호우정정 선수는 항상 이제 북미에서 꾸준한 성적과 폼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사실 보면 게이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. 개인적으로 좀 이제 폼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? 글쎄요. 그냥 저는 항상 게임을 할 때 저는 솔로 랭크 자체를 좀 중요하게 여겨서 그냥 약간 이런 마인드셋이 있거든요. 그냥 되게 신인으로서 프로 선수가 되기가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거기에 두드러지지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솔로 랭크에서 항상 할 때 지금 제 아이디를 지우고 이름을 지운 상태에서 이제 아무도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솔랭해서 스카우트 할 정도가 되면은 내가 프로를 계속 해도 되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거기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최근 보면 SK가 한 2년 정도 부진해가지고 좀 이제 조금 뭐 약해졌다라는 이미지도 있어요. 개인적으로 코우정정 선수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사실 정말 작년부터 시작해서 SK팀들 상위권 팀들의 경기력은 엄청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 초나까지는 정말 재능 넘치는 한국 선수들이 이제 경험치를 먹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작년 기준으로도 아마 조별리그 한국 세 팀이 SK 세 팀이 조별을 뚫은 게 거의 최고 승률로 뚫고 올라갔는데 다전제에서 무너진 거였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큰 자양분이 돼서 올해는 더 세진 것 같아요. 사실
그 SK 상위권 팀을 경기를 보면서 한 번도 약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서버 시즌 우승은 누가 할 것 같아요? 담원이 워낙 압도적인 전력평을 하고 있긴 한데. 아, 저는 그래도 젠지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 지금 워낙 압도적인 바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압도적인 바텀을 가진 팀이 이기면 좀 바텀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좀 젠지가 이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. 자, 이제 롤드컵을 치르게 된 이제 중국 상하이로 떠나는데 올해는 이제 다른 해와 다르게 자가 격리도 해야 되고 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경기를 하게 될 거예요. 좀 두렵거나 그런 게 있나요? 아니요, 뭐 저는 크게 걸리거나 두렵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냥 롤드컵 가서 대회하고 싶어요. 그 해외 쪽에서 질문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는 좀 뭘 하고 싶어요? 아무래도 자가 격리 기간이라고 해도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아마 대회가 거의 금방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, 맞아요. 똑같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그 LA가 락다운이 걸렸을 때 그냥 집에서만 게임을 했었거든요. 그거랑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올해 롤드컵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? 어떤 대회든 간에 나가면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적어도 그런 거 좀 보여주고 싶어요. 북미팀으로 롤드컵 가서 이제 북미 지역 보는 맛 나네? 좀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성적을 냈으면 좋겠어요. 우스갯소리로 팬들은 이제 임팩트 선수하고 고호장도 선수하고 머리를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. 좀 이유가 뭔지 좀 물어보던데요.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까? 얼마 전에 잘라가지고 사실 나가기도 귀찮고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나가면 괜히 위험할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신경을 많이 안 썼죠.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지금 그 호정선 선수가 있는 얼라이언스 거기 연습실 그게 이제 영상으로 네, 에일리언웨어. 에일리언웨어 맞아. 그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화려하다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. 호정 선수가 조금 소개를 하자면 뭐가 좀 좋아요?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? 그냥 너무 좀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? 좀 아늑한 느낌이에요. 이게 전체적인 조명도 좀 어둑어둑하게 돼 있고 좀 뭔가 아득하게 아지트 같은 데서 저희 뭐 여기 뒤에서 지금 탁구도 치고 있는데 탁구대도 있고 저희 뭐 노래방도 세팅을 좀 해놓고 그냥 아지트에서 게임한 느낌이에요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 이제 한국 팬들한테 뭐 텍스트나 영상으로 이제 보게 될 팬들한테 한마디 하고 끝내볼게요. 이게 제가 지금 다른 지역의 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한 번쯤 제 소식 들었을 때 좀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게 좀 좋은 모습들 자주 보여드리고 싶어요.